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면서 짠 비단입니다. 차디찬 바닷속에 혼자 있을 당신을 생각하니까 오늘 이 비단과 함께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리가 움직인다. 이럴 수가. 새오녀도 연호랑처럼 바위를 타고 떠내려갔어요. 그러자 연호랑과 새오녀가 살던 나라엔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바로 이곳이옵니다. 이곳에서부터 해와 달의 빛이 사라졌다. 예. 실정께 의하면 이곳에 살던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사람들의 좋은 기운이 이곳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호랑과 새우녀는 어디로 갔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섬으로 가서 연호랑과 새우녀를 데려오도록 하라! 예. 연호랑과 새우녀의 사랑을 따라서 햇님도 달님도 따라갔나 봐요. 과연 연호랑과 새우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야? 누가 온다! 어떡하지? 나 왕한테 시집 갈 거다. 언니도 내가 왕한테 시집 갈 거다.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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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께서 싸움 나쁜 거라 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지 마. 하지 마. 왕이 누군지 몰라도 참 좋은 걸 가르쳐 주셨네. 여러분! 이 목소리. 왕씨! 이야. 연호랑! 세훈이 형! 진짜 왕이가 나타나셨다. 이야. 세훈이 여기까지 어떻게? 연호랑이 떠났을 때처럼 아이가 저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연호랑, 세훈이 형. 당신은 우리나라의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예. 연호랑, 세훈이 형,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난 뒤 우리나라의 해와 달은 빛을 잃었습니다. 어서 돌아가 빛을 찾아주시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하늘의 뜻인 듯합니다. 그러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요? 그럼 빛을 잃은 우리나라는 어찌하란 말이오? 장군님, 이 비단을 받으세요. 이 비단은 제가 연호랑을 생각하면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싼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하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소, 연호랑 세훈이. 그대들의 기쁜 뜻을 임금님께 꼭 전해드리겠소. 새오녀의 비단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자 다시 해와 달이 빛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제사를 지냈던 곳이 지금 포항의 영일만 지역이라고 전해진대요. 자,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관객 여러분께 글뿌리에서 과학동화 전집을, 말문이 터지는 버터영어에서 영어 교재를, 프린타나 습지 샘틀라이에서 문화상품권을, 유한 킴벌리에서 스킨케어 세트를, 커밍스쿨 가베교육에서 가베 세트를, 도만스쿨에서 어린이 캐리어를, 올펀코리아에서 창의력 주니어 시스템을, 조이업에서 칼라컴퓨터 교육 완구를 드립니다. 관객 파워!